오늘의 영상 포인트. 영상 내내 김계정의 작곡지엔 하얀색 먼지가 붙어있다. 하지만 그건 이 계정맨이 처리했으니 걱정 말라고. 김계정은 주전자이다. 엉덩이가 어디에 위치해 있죠? 오늘의 영상은 조금 저질이다. 그럼 즐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계정입니다. 반년 전만 해도 애기 같던 제 채널을 여러분들 덕에 구독자 30만이라는 채널로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많은 신규 구독자가 늘어난 만큼 제게 궁금한 부분도 많으실 것 같아 평소 김계정에게 궁금했던 부분을 댓글에 적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커뮤니티에 써있는 대로 읽어봤습니다. 길게 말하는 거 싫어하시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아비규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비가 되신 기분이 어떠신가요? 규환이 아비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형, 나 프로필 만드느라 1시간 고생했어. 좀 봐줘. 유튜브 각 때문에 몇 판째 잔디에 누워서 20분씩 멍 때리고 있을 때 딸이 말 걸면 현타 안 오나요? 응? 이거 할 것 같은데요? 엄마, 엄마 그때? 딸은 귀엽습니다.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김하네요. 나비보베따오 불러주세요. 이거 내가 들어보질 않았는데 나비보베따오가 대체 요즘 인싸들이 많이 말하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뭔지 한번 잠깐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문지방에 발가락을 찌이고 난 직후 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근데 얼굴 그리시는 영상에 그린 얼굴이랑 진짜로 비슷하게 생기셨나요? 진짜 구라 없이. 아내분이 집안 서열 1등인가요? 김딸이 1등입니다. 저 저번부터 궁금했는데 제 결혼식 때 왜 안아주셨어요? 실망이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엉덩이가 어디에 위치해 있죠? 어떻게 아내분과 게임을 같이 하실 생각을 하셨나요? 김아내가 게임을 너무 좋아합니다. 딸이 울면 드는 생각이 뭔가요? 아빠가 더 잘할게. 지뢰찾기 다시 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절대 안 합니다. 앞구르기 잘하시나요? 여기서 잠깐! 한때 김계정은 구독자가 5,000명 오를 때마다 기상천외하게 대가리를 받곤 했다. 다음 영상은 구독자 15,000명을 달성했을 때 찍은 그랜 오브 그랜저를 찍을 때 올린 영상이다. 저 딸 사윗감 정도 되나요? 1. Вы сожалеете об открытии этого события. 왠진 모르겠지만 배대시라서 넣어봤습니다. 자세히 보면 계정님 캐릭터 눈이 하나는 무쌍이고 하나는 유쌍이신데 진짜 그러신가요? 갑자기 궁금해지네. 원래 한쪽만 쌍꺼풀이 있었는데 요샘 피곤해서 그런지 양쪽 다 생겼습니다. 김만해님 요리 잘하시나요? 네. 본인과 와이프분 두 분이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방금 보셨죠?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 길어가지고 다른 질문과 겹치지 않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들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A 연거 후회하시나요? 네. 오늘 팬티 무슨 색이죠? 빨간색입니다. 형, 살면서 가장 자괴감 들었던 순간은? 지금입니다. 왜 이름이 내 계정을 눌러라죠? 모두 제 계정을 눌러줬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유튜브를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힘 닿는 데까지 하고 싶습니다. 가끔 영상에 나오는 게 싫친 분들인가요? 네. 왜 유튜브를 시작하셨나요? 돈 벌려고요. 배그 말고 롤이나 옵치는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제가 사실 배그 유튜버가 아니고 종합 게임 유튜버입니다. 당연히 할 생각 있습니다. 용돈 얼마 받아요?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컴배 말고 모배는 안 하시죠? 네, 모바일 배그는 하지 않습니다. 존버하기 가장 좋은 맵과 장소를 알려주세요. 산옥, 치코리타. 어쩌다가 존버 컨텐츠를 찍게 되었나요? 총 쏴서 1등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찐따예요? 네. 이때까지의 존버 중에 하이라이트 부분들을 모아서 클립으로 만드실 생각은 없나요? 하이라이트 부분이 딱히 없어서 클립으로 만들 껀떡지가 없습니다. 편집자가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하지만 구할 생각입니다. 포토샵도 여실 거죠? 예, 하다보니 재밌어서 몇 번 더 할 예정입니다. 포토샵을 배우게 된 이유가 뭔가요? 고등학생 때 공부하기 싫어서 직업학교에 들어가서 배웠습니다. 저격들도 팬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팬티라고 생각합니다. 존버할 때 엉덩이에 땀 안 나요? 긴장해서?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 자기장 안쪽으로 들어온 상황.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손보다 엉덩이 사이에서 땀이 더 많이 배출되는 상황이며 얼마나 많이 나는 지경이냐고 묻는다면 이대로 씨앗 심고 일주일만 두면 현재 숨어있는 이 수풀보다 무성하게 자라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땀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땀 엄청 많이 납니다. 김계정 부부의 탄생설 언제쯤 풀 생각입니까? 이건 이 Q&A에 담기에는 너무 영상이 길어져서 다음에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형, 결혼 생활의 장점 좀 알려줘. 제가 지금 화장실에서 똥을 싸다 이 글을 봤는데 예전부터 진짜 궁금한 거였는데 휴지 어디 있어요? 김태원입니다. 가져다 주세요. 전화 주세요. 010 삐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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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졸라 웃겨가지고. 펩시 or 코크.
저는 개인적으로 탄산이 별로 없는 펩시를 좋아합니다. 팬티 안 입고 게임한 적 있어? 예, 보통 팬티를 안 입고 게임합니다. 팬티를 안 입는 게 통풍이 잘 되니까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하라 하는데 그래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뭐죠? 잘은 모르겠지만 이불을 정리하지 않았을까요? 아기가 어떻게 생겨요? 리얼 모름. 이제 끝내라. 끝! 사랑해요.